예, 안녕하십니까. 이동욱입니다. 오늘, 밤이 좀 늦었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 오늘 하루 종일 얘기되는 게, 이제, 의사협회가 협상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뭐, 이 정도면 잘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정부와 협상도 해봤고 협상을 할때이 결과를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공의들은 졸속 합의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정도면 잘된 거다 최대집 회장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잘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다. 주장하는 전공의들의 주장. 지금 절차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절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마누 아내하고 자식이 반대하면 저는 천금을 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왜냐하면 아내와 자식이 천금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정말 천금처럼 중요한 거고 나한테 가장 큰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평생 가야 될 사람이 아내와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천금이라도 아내와 자녀가 반대하면 천금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문제다. 이제 전공의들이 이 파업을 투쟁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또 투쟁에 있어서는 함께 동지잖아요. 그러면 마칠 때도 함께 마쳐야 되는데 이 전공의들이 안 된다는 이 손을 뿌리치고 최대집 회장이 합의서에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경찰이 이안 된다는 전공의를 막아가면서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을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이 절차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최소한 신의를 잊어버린 것이다. 어떻게 정말 이 투쟁에 앞장선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합의를 할수 있느냐. 어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뭐좀 일정이 바빴습니다. 뭐 오송에서 전국광역시도회장 회의도 있었고 오송에서 좀 밤늦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또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듣고 하니까 지금 어제 급속한 예상을 뒤집은 정부와의 합의 후에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사람들의 얘기가 일단 절차상으로는 무조건 잘못됐다. 근데 이제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내용은 잘 됐느냐? 그게 내용은 잘 됐는데 단지 절차가 문제였느냐? 쉽게 말하면 뭐 아내하고 자녀가 반대해도 천금은 얻은 거냐? 내용상 얻은 게 있느냐? 이 문제를 오늘 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정말 의료계의 분란이 일어나면서까지 합의할 가치가 있었던 내용이냐,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파업을 했는 4대 악법 중에서 의사 정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의사 정원, 뭐, 그 다음에 공공 의사,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 합의문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의정 협상을 과거에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부하고 제가 이제 협상을 주체적으로 대표로서, 의료계 대표로서도 해봤는데, 이 협상을 할때 굉장히 문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문구를 보면 빨간색으로 해놨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적어도 협상 대표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구가 뭐냐? 우리가 뭐 부동산 계약을 하든 무슨 계약을 하든 제일 중요한 문구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문구가 일단은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한다. 의료계가 요구한 것은 철회였죠, 철회. 근데 이제 여기 협상문에는 문구가 논의를 중단한다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논의를 중단한다고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는다. 논의 중에는 이 공공의대하고 의사들이 정말 포퓰리즘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고 말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지 않는다. 이 빨간색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이게 내용상으로 심각하게 문제냐? 여기 저 문구에 원점 재논의가 들어갔다고 성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 원점 재논의라는 말이 있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 근데 이게 이제 원점이라는 말도 이제 원점이라는 게 정부가 지금 강행하려는 그 안이 원점인지, 아무것도 추진하지 않았는 게 원점인지가 해석에, 이런 문구에서 나중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저는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회원도 계시지만, 정부가 지금 추진해 놓은 악법이 원점인지, 아니면 아예 추진이 지금 안된 상태니까 안된 것이 원점인지는, 어차피, 해석에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그 부분은 논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안에서 많이 감소를 하든지, 원점에서 논의를 하든지,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절대 철회라는 표현이 수용 불가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철회라는 표현이 수용 불가하다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했던 이유는, 절대 철회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절대 철회는 안 된다는 말은 하겠다는 얘기죠. 절대 철회는 안 된다는 말은 여기서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읽어야 되는데, 이 문구는 의료계는 이거 이런 법안 절대 안 된다. 추진하면 안 된다. 철회해라. 근데 절대 철회는 안 된다. 논의는 해주겠다. 이게 정부 입장이죠. 그래서 철회라는 표현을 수용을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제 의사들 중에서 지적하는 분은 철회라는 표현을 수용 안 하는 것은 하겠다는 의미다. 그 지적을 했는데 저는 그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 지금 뭐 최대집 집행부 쪽에 사람들이 주로 그런 말을 했죠. 그리고 또 정부 쪽에서도 실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정부도 자존심이 있지. 아니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민주당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추진을 했는데 이게 자존심 상하게 철회라는 표현을 합의 문구에 넣느냐. 그냥 자존심상 우리도 자존심 좀 세워달라 해서 철회라는 표현은 정말 수용이 힘들다. 하지만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왜곡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의료계에서
그런 말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거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철회라는 표현을 수용을 불가했다는 이유는 하겠다는 말이죠.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죠. 철회라는 표현을 절대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협상 과정에서 얘기한 거는 하겠다는 거지, 자존심상 그 말 못 적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철회 불가가 자존심 때문이고, 정말 안 하겠다는 걸 말을 믿어달라. 공무원이나 문재인 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게 진정성이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합의문에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그런데 이 협상문에는 뭐라고 들어갔냐면요,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는다고 들어갔거든요. 한번 보세요.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논의가 결렬되면 강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이 협상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 문구에 따르면 논의가 결렬되면 강행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했던 게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합의로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제가 이 문구에 대해서 협상 대표였으면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여기 합의문을 보세요. 이게 합의문 원문인데,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다인데, 그러면 저는 제가 협상 대표면요, 논의 중에는을 빼달라고 그럽니다. 논의 중에는이라는 말을 빼면은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논의를 해서 상대방을 존중해서 처리하는 거지 강행하진 않겠다는 말이 되는데, 앞에 논의 중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의미가 바로 논의 후에는 강행하겠다는 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협상 대표였다면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자존심 때문에 철회라는 말을 못 쓴다며, 정부가 계속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쪽에서.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그러면 합의로 추진한다는 건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이 말도 문재인 정부가 자존심 상하면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좀 해달라.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이 말도 안 해준다는 것은 이쪽이 자존심 상하는 합의문 아닙니까?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못 적어줄 정도면. 근데 결론은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도 못 적어준 거예요.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는 상대방을 최소한 배려하는 말도 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은 결국에는 문재인 말 마음대로 추진된다는 합의문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문을 적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 문구 하나, 는 여기에 몇 시간씩 하거든요. 저도 정부하고 협상할 때 4시간, 5시간씩 합니다. 이 문구 하나가 그냥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절차적으로도 정말 그 경찰을 동원해서 그 어린 전공의들이 반대하는데 최대집 회장이 강행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같이 투쟁하던 동지를 그렇게 하면 되느냐. 내용을 떠나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내용이 아주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용이. 내용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홍준표 의원도요, 이 내용을 자기도 알거 아니에요. 내용은 이건 굉장히,
이 자체가 완전히 문재인 정부에 속은 내용입니다, 이게. 이게 완전히 속았는 내용이에요. 문재인한테 속았는 거예요. 완전히 굴욕적인 합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 자체가 철회라는 말을 정부를 너무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이다. 너무 심한 표현 아니냐. 그래서 철회라는 말은 주장하지 말라. 좋다. 그럼 철회라는 말은 주장하지 않지만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해달라. 그거는 협상 대표가 당연히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혹은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교묘한지요.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겠다. 논의 중에는이라는 아주 중요한 말을 넣었습니다. 논의 후에는 강행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협의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협의체 구성도 뭐 물론 문제겠지만 협의체 구성보다 제가 뭐 협상도 해보고 이런 합의문도 작성해본 경험으로 이런 부분은 눈이 상당히 날카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구는 다 필요 없어요. 부동산 계약서도 뭐 길게 있지만 다 필요 없어요. 단, 뭐 특약, 요런 데 있는 한두 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계약서나 합의서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의료를 결정하는 정말 의사들 수만 명이 파업을 하고 이 고통을 겪는 이 투쟁에서 이 합의문, 이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합의문의 내용이 상당히 허구다. 최대집 회장이 상당히 정말 졸속으로 합의를 해서 이 합의문 내용은 상당히 굴욕적이고 실패한 합의문이고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합의문에 이 투쟁에 앞장섰던 전공의들이나 젊은 의사들의 눈물과 정말 그것을 뒤로 하고 잘못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내용 면에 있어서는 말씀을 덜 드렸는데, 오늘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회의도 하고, 뭐, 시도회장 회의도 하고, 뭐, 여러 대의원들 의견도 듣고, 많이, 의료계 대표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밤늦게 집에 들어왔지만은, 이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런 문구 같은 거를 볼때 다른 사람보다는 좀 장점이 이런 문구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이런 것을 짚거든요. 교묘하게 문구가 작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제 말이 잘 이해되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합의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원래 하려 했던 포퓰리즘 정책.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를 포퓰리즘으로 망가뜨리는 정책을 강행하겠다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합의문입니다. 단지 그 강행을 조금 늦춰주겠다. 그거죠. 협의하는 동안은 강행하지 않겠다. 여기에 이 합의문의 방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정말 굴욕적인 거고 다 내줬는 합의문을 가지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내용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시더라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 문재인 정부 사람들 절대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공무원들, 이 문구에 대해서 절대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구는, 완전히,
실패한 문구고, 굉장히 이 문구상으로는 참,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구 자체를 개판으로 해놓고, 최소한의 문구도 요구하지 않고, 제가 협상장에 있었더라면, 저는 이 논의 중에는이라도 말이라도 빼달라,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논의 중에는이라는 말을 빼달라. 못 빼겠다. 그러면 협상 현장에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논의 중에는 말이라도 빼달라 해서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문구에 적어달라 했는데 못 적겠다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말이다.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말은 문재인 정부가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말이고 결국에는 국민도 기만하고 의료계도 기만하겠다는 거다. 이런 결론을 딱 해서 결렬이 되더라도 명분이 의료계가 다질수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질수 있는 그런 것인데, 참, 논의 중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완전히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뭐, 언론들도 왜곡을 하더라고요. 지금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 있는 언론들이, 의료계가 뭔가를 얻었다. 의사들이 뭔가 얻었다. 이거는 결국에는, 트릭입니다. 의사들이 떼서서 뭔가 얻었다는 식으로 트릭을 준 후에 모든 것을 그냥 이제 쳐서 비참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구에 보면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발, 뭐, 이 협상 문구가 잘된 거다. 얻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도 진실하지 못한 말이고, 결국에는 저는 젊은 의사들이 현명했고, 젊은, 학생들이 저희들보다 똑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고, 내용적으로도 문제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지금이라도 바꿔줄 수 있습니까? 못 바꾸잖아요.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그런 합의문을 작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뭐 철회라는 말을 단지 수용 안 하고 철회라는 말은 너무 심한 요구였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을 못 받아낸 그런 합의다. 결국엔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이 잘못됐다는 거고, 이 정말 젊은 전공의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장소까지 이쪽 저쪽으로 피해가면서까지 같이 투쟁한 사람은 같은 날 철회하고 죽더라도 같이 죽고 살더라도 같이 살아야죠. 이렇게 같이 투쟁한 사람을 뒤로 하고 내 맘대로 한다. 뭐 내가 무슨 뭐, 대표니까 내 맘대로 한다. 이렇게 해서 내부 결속도 다 잊어버렸고 장소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감옥은 갈 테니,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 달라고 하던 그 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젊은 의사들을 뒤로 하고, 문재인 정부와 야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지금 뭐 공공의사, 뭐 의대 증원,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 좌파 사회주의 의료주의자 뭐 김용익 뭐 김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에는 의료계 중에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잠시 방송을 했는데요. 밤이 늦어도. 제가 오늘은 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절차적으로도 어떻게 같이 투쟁하는 사람, 아니면 그 후배, 가장 앞에서 생명 걸고 투쟁하는 사람, 가장 고생해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이런 졸속 합의를 할수 있는지, 인간적으로도 문제지만, 그래서, 자식 아내 다 팽개치고, 천금이 좋아서 얻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천금도 아니고, 짝퉁도 아니고, 쓰지도 못하는 거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합의문을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오늘, 이 합의문을 보고 해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그렇게 못하는 분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협상장에서 나갔던 분이 회원들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의사들의 고통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국에는 잘못된 의료가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가 강행해가지고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강행하지는 않겠다. 그런 문구는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행하겠다로 해석되는 이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좀 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상당히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준표 의원이나 일부 의사들이 뭐 최대집 뭐 회장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합의문 원문을 보면 완전히 정말 이거는 굴욕적인 합의문이고 앞으로 민주당 뜻대로 그대로 다된 그런 문재인 정권의 뜻대로 그대로 문재인 정권이 강행하겠다는 그런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참 걱정이 됩니다. 의료계의 앞날이 걱정이 되고 이게 어떻게 바로잡아져야 될지 진짜 많은 회원분들과 그래서 지금 전공의들이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의대생들이 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야합을 한게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합의문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저는 계속 최소한 의사협회와 아니면 의사들과 합의로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의 특기가 강행이잖아요. 그래서 합의로 추진한다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한마디만 들어가면 만사 다른 복잡한 말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세하게 다 적는나 그러는데 세세하게 적을 필요도 없어요. 합의로 추진한다는 말이 들어가든가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그 합의문 지금 합의문에 논의 중에는을 빼주든가 논의 중에는을 빼면은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문재인 정부 참 완성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는 완성을 해가지고. 참, 대한민국 의사들은 또 피눈물을 흘리게 됐고,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뭐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다 파탄을 내는 이유가,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디테일 그 문구, 말장난, 그 교묘한 말장난에 우리가 넘어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사고, 우리 회원들이 오늘 하루 종일 관심사였던 이 문재인 정부와 의료계의 최대집 회장의 졸속 협상 타결이 절차도 문제지만 내용도 심각하게 문제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공의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전공의들의 말이 맞고, 이 합의문은 전혀 가치가 없는 합의문이고, 무조건 정부가 강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행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강행해도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 좀 해주다가, 논의 후에는 강행해도 되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내용이 된 거죠. 협상 파기는, 최대집 회장이 사퇴를 하거나, 불신임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을 해주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사퇴가 되거나, 대통령에서 탄핵이 되거나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의료계 대표로 최대집 회장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한그 합의를 무효라고 하기는 힘든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탄핵은 대의원회에서도 지금 대한의사협회 14만 명의 대표인 대의원들이 있거든요. 대의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거기서 이제 탄핵이 지금 추진은 중인데, 이 내용을 대의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합의문 내용은 괜찮다 그러는데, 많은 걸 얻었다 그러는데, 착각이죠, 착각. 제가 다시 보여드리지만, 이거 지금 내용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얻은 게 아니죠. 철회라는 표현이 없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가 합의문입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을 아니, 입법 아니 그러니까 논의 중에는 공공의사 그다음 의대 정원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 기간을 짧게 하고 강행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저런 말장난에 국민 여러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교묘한 말장난에. 일단은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 거고, 의외로 간단하다. 의협회장을 내려오면 되는 된다. 그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대한의사협회도 대의원들이나 그런 의료계 소위 지도자들이 상당히 좀, 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회원들 정서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나 불신임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황에서요. 신혜식 씨는 뭘 압니까? 신혜식 씨가 잘했다고 근데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야죠. 팩트를. 합의문 여기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합의문에는 입법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예요. 제가 대표였으면 논의 중에를 빼달라고 했을 겁니다.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와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신혜식 같은 분이 문구를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예? 저는 문구 합의문을 그대로 하잖아요. 저게 그냥 적었는 말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그 핵심적으로 정책으로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데요. 그냥 우연히 적은 것 같습니까? 논의 중에는이라는 말이. 논의 중에는이라는 말은 가장 핵심입니다. 저거 빼달라 해도 절대 안 빼줬을 거예요. 그냥 논의 중에는 다섯 글자만 빼주세요. 강행하지 않는다는 말을 적어주세요. 그렇게 했어야지 협상이 되는 거고, 명분을 얻는 거고, 결렬이 되더라도 의료계로 명분이 와서 투쟁을 할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누가 그러죠. 논의 후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뭐참 문제가 된 그런 내용. 그러니까 신혜식은 뭐 신혜식 대표는 뭘 보고 잘했다 합니까? 절차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고 뭘 얻었어요? 강행하게 합의문에 문재인 정부가 강행해도 되게 돼 있는데 강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강행했는 이 법은 절대 안 된다. 아예 포기해라, 폐기하라, 철회하라고 했던 그 투쟁에서 철회도 아니고 폐기도 아니고 강행하겠다는 말이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데 뭐가 이게 합의를 잘했고 뭘 얻었습니까? 그죠? 절차도 잘못됐고 내용이 더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막 무조건 가짜 뉴스처럼 무조건 잘됐다, 무조건 잘못됐다, 누가 잘했다 하더라, 누가 잘못됐다 하더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고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문구라는 게요, 조금 아는 분들은 그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약서에도 뭐 논의 중에는 뭐 중에는 이런 말 들어갔는 이런 부동산 계약서도 그런 몇 가지 말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뭐 박완석이 뭐 두둔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말씀드린 거다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요. 하도 혼란이 많아서 그렇게 제가 이제 오늘 밤좀 늦었지만 설명을 드리고, 정말 저는 젊은 의사들, 앞날이 캄캄한 공공의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뭐 성적으로도 안 뽑고, 또 의사를 쿠바처럼 찍어내기 해서 대폭 증원하고, 이런 암울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질 낮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게 되고, 이런 정책을 결국에는 강행하겠다는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이 참, 참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일단은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근데 이 내용 가지고 말장난하는 분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제가 밤이 늦었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나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토요일이라서 조금 뭐 밤늦어도 또뭐 방송 보시고 주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밤늦게 이렇게 또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다음에 또 저는 뭐 주로 방송을 제가 하는 목적이 어떤 팩트 정확한 내용 이런 부분을 제가 사람들이 왜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안 알리고 회원들에게 안 알리고 그렇게 하느냐 결국에 문제가 될 부분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인식하면 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사기 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문제를 인식하면 거기서 이제 문제 해결이 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출발점이 되는 거거든요. 문제 인식도 못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죠. 해결 방법이. 예, 하여튼 뭐, 편하게 그렇게 또잘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이제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점을 우리가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하도록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주무세요. 끊겠습니다.